자, 수능특강 4강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acing your difficulty. 자, face 하면 우리 직면하다는 뜻이죠. 당신의 어려움을 직면하는 것이겠네요. 근데 head on, 우리 head on 하면은 고개를 쳐들고 정면으로라는 뜻입니다. 정면으로 당신의 어려움을 직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It's the first positive step. 첫 번째 긍정적인 걸음이래요. In the process. 어디에서요? 과정에서. 무엇의 과정입니까? 바로 fixing it. 그것을 고치는 것의 과정에서요. 자, 그런데 우리 그것이 뭔가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어려움이겠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고치는 과정에서 첫 번째 긍정적인 스텝이래요. 뭐가요? 정면으로 어려움을 직면하는 것이요. Your promotion. 당신의 승진이요. 자, 갑자기 승진 얘기가 나왔습니다. Went to someone else. 다른 누군가에게 가버렸어요. 자, 요거, 아, 갑자기 예시를 우리 들어주고 있네. 우리 예를 들어서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당신의 승진이 다른 누군가에게 갔습니다. Now what? 이제 어쩔 거야? Face directly. 어떻게 하래요? 그것을 정면으로 직접 맞닥뜨려라. 이렇게 되겠죠. 자, there must be a reason. 무엇이 있을 것이다. 이거 추측이죠? 자, 무엇임이 틀림없다.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무엇을 하는 이유입니까? 자, reason why 주어동사 하면은 우리 reason why 주어동사. 이거 주어가 동사 하는 이유가 되겠죠? 누가 무엇 하는 이유입니까? 바로 당신의 보스가 무엇 하는 이유예요? Select the other person. 나머지 다른 그 사람을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 the other 하면요, 나머지 다른이란 뜻이죠. 나머지 다른, 나머지 다른. 자, 그래서 당신의 보스가 그 나머지 다른 사람 있죠. 그 뽑힌 다른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요, 우리 get your hurt and anger under control, get something under control, 무엇을 통제하라 이겁니다. 뭘 통제하래요? 당신의 상처와 당신의 분노를 통제하래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합니까? And go find out. 가서 알아보래요. Why you didn't get the promotion? 자, 우리 의문사절 나왔네요. 왜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되겠죠. 즉, 왜 당신이 그 승진을 얻지 못했는지를 가서 찾아내래요. Ask your boss. 당신의 보스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명령형 하고 있네요. What you need to do?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뭐 하기 위해서요? To improve yourself. 당신을 스스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So, 그래서 누가 뭐 하도록이요? 우리 so 대시 여기서 생략됐죠. So that,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도록. 어떤 목적이죠. 그래서 you'll be considered. 당신이 고려되도록. Be considered 하면 고려되다죠. 당신이 고려되도록. More seriously next time. 언제요? 다음번에 더 진지하게 고려되도록.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번에 더 진지하게 고려되도록 당신 스스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당신의 보스한테 물어보라 이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랬을 때요. 자, if you have just heard, learned. 자, 우리 have just PP 나오면 이제 막 무엇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막 무엇하다. 자, 그래서요. if가 이제 여기까지겠네요. 자, 이제 당신이 막 알게 되었다면 무엇을 알게 되었어요? That you have a health problem. 만약 당신이 이제 막 건강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은 어떻게 하래요? Face squarely. 정면으로 그리고 intelligently 슬기롭게 그것을 맞닥뜨리래요. What is the best treatment? 최고의 치료는 뭘까? As a top specialist. 우리 specialist 하면 전문가죠. For their advice. 자, 그런데 우리 ask for가 나왔네요. 우리 ask for 하면요. 누구에게 명사를 요청하다죠. 이해되시나요? 자,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하래요? Top specialist한테 그들의 advice를 조언을 요청하래요. 그리고 follow the remedies they prescribe. 그들이 prescribe 하면 우리 처방하다라는 뜻이 있죠. 약 같은 거 처방하다. 그랬을 때 그들이 처방하는 remedy 하면 치료법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따르래요. 따르래요.
자, 그러고 나서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뭐 또 나온 사례였죠. 자, 이제는 some project, 프로젝트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사례겠네요. 자, 만약에 근데 이제 if로 시작했으니까 이게 또 여기까지겠네요. If some project you're working hard to finish on time. 자, 여기까지겠죠. 자,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인데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당신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프로젝트겠죠. 무엇 하기 위해서? To finish, 끝내기 위해서. On time, 제 시간에, 제때. 제때 당신이 끝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가 encounters, 맞닥뜨린다면요. Severe problems, 엄청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래요? Examine the difficulty, 그 어려움을 조사하래요.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as가 나왔네요. 우리 as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as 주어 동사 하면 주어가 동사 하듯이겠죠. 즉 누가 무엇 하듯이요? scientist가 과학자가 그러하듯이. 그러하다는 뭐가 생략됐을까요? 지금 examine이 생략된 거죠. 이해되시나요? 과학자들이 그러하듯이 어려움을 examine, 조사하래요. 왜 그럴까? 조사하라는 겁니다. 즉 어떻게 해요? What caused the problem? 무엇이 문제를 야기했을까? What are the best options? 무엇이 최고의 선택지일까? 자, 그랬을 때요. 이제 try to discover the best ways. 최고의 방법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래요. 근데 무엇의 방법이요? Dealing with the realities you face. 당신이 face하고 있는,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다룰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이거겠죠. 자, 그래서 이거 다시 보시면요. 요 문장 마지막에 병렬이 지금 이어지고 있네요. 자, 병렬이 이어지는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try to discover. 발견하려고 노력하고요. focus on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act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첫 번째로는요. Try to discover the best ways. 최고의 방식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근데 무엇하는 최고의 방식입니까? 우리 deal with 하면 무엇을 다루다라는 뜻이죠. 그랬을 때 the realities. 현실은 현실인데 어떤 현실입니까? You face. 당신이 직면하는 현실이겠죠.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당신이 직면하는 현실을 다룰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발견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focus on. 집중하세요. 어디에? What will be, 무엇이 will be most beneficial? 자, what? 동사 나왔네요. 무엇이 무엇 하는지. 자, 무엇이 가장 이로운, beneficial 하면 이로운이죠. 무엇이 가장 이로울지에 어떻게 알아? 집중하라. 이것도 역시나 의문사절이죠. 무엇이 가장 이로울지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에 따라서, accordingly는 그에 따라서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문제를 정면으로 검토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습니다.